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양파 발효 10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좋다는 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양파 어디 좋은지 나 잘 몰라 이러면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이버나 아니면 뭐 구글에서 양파의 효능 아니면 뭐 양파 좋은 점, 아니 유튜브에서 뭐 양파 뭐 효능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만명통치약으로 나옵니다. 특히 그 양파가 뭐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언뜻 봤는데 이제 뭐 혈중 콜레스테롤, 이제 우리 그 고기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술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이 성인들 그 혈관에 뭐 이렇게 그거 한 개 뭐 낀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없애주고 하는데 양파가 굉장히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글도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양파가 좋다는 거는 뭐 어떤 제가 다른 설명을 여러분한테 이제 뭐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죠. 자, 근데 양파를 장기간 오랫동안 먹으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양파철이죠. 지금 시장에 가면 온데 양파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격도 무지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양파, 지금 보통 이제 제철에 뭐가 많이 나잖아요. 특히 양파가 올해 많이 났다고 그러면 양파 많이 먹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이 났다는 거는 많이 나가지고 뭐 버리라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라. 그게 올해 많이 난 이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밥도 안 먹고 양파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양파를 1년 내내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보존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은 양파 발효 10초 만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파를 가지고 이거는 작년에 만들어 놓은 식초죠. 딱 이렇게 식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든든합니다. 요걸 조금씩 이제 따라 가지고 물을 타 가지고 이렇게 먹죠. 그러면 뭐가 또 몸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요것도 이제 양파 발효 식초 요렇게 이제 병에 담아 가지고 해 놓기도 하고 요거는 조금 많이 익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게 2년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조금 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또 3년 되면 좀 더 진해지고 이제 이렇게 점점 바뀌죠. 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양파 발효 식초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사 먹을래 이런 거 물론 뭐 돈 주고 사 먹어도 되지만 집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최고로 좋죠. 자, 그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병이에요. 요걸 이제 국화병이라고 그럽니다. 요 모양이 국화 모양이라 해가지고 시장에 가면 그릇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화병 20리터 주세요. 20리터. 요게 20리터예요. 20리터 병 달라고 그러면 요게 15,000원에서 보통 2만 원 정도 합니다. 저는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왜냐면 단골이라서 하도 사러 많이 가니까 저한테는 좀 싸게 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18,000원이나 한 2만 원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가격 비싸더라도 막 그러려니 하고 뭐 그렇게 하십시오. 왜 이거 장사하는 사람도 뭐 남아야지 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병 하나를 삽니다. 한 개 사지 말고 한 세 개를 사세요. 세 개를. 자, 세 개를 사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양파를 사오십시오. 여기에 넣으려고 그러면 뭐 양파를 좀 제법 많이 사야 되죠. 자, 그리고 양파하고 그다음에 설탕. 이제 설탕을 해도 원당. 이제 원당은 가공하지 않은 설탕입니다. 보통 유기농 설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재료는 양파, 그다음에 병, 그다음에 유기농 설탕 아니면 일반 설탕을 써도 돼요. 꿀 넣어도 됩니다. 뭐 조청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유인균. 발효 종자균이죠. 이 유인균이 있어야 됩니다. 난 좀 좋은 걸로 쓸래? 그러면 유원 플러스균. 이제 요거는 가격이 요거보다 좀 훨씬 비쌉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균으로 여러분들이 발효를 해도 되고 유원 플러스균으로 발효를 시켜도 됩니다. 네, 요게 준비가 되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를 바로 가오지 말고 접자는 가게, 그러니까 금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양파 접을 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생 거를 짜면 뭐 조금 더 좋습니다. 생으로 발효하면 아무래도 발효가 더 잘 되죠. 근데 생이 어려우면 이제 금강원에 가면 그 양파를 삶습니다. 푹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계로 꽉 눌려버리면 이제 물만 나오게 되죠. 이제 그렇게 짜도 상관없어요. 근데 생이 조금 낫다. 아무래도 발효는
싱싱한 거, 센 게, 좀 삶은 것보다는 더 잘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삶아 했던, 뭘 했던 즙을 짜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얼마만큼 넣는 거니? 한 12리터나 13리터 정도를 넣어요. 여기에 이제 왜냐면 공간을 조금 놔둬야 됩니다. 이게 20리터니까 한 12리터나 13리터 하면 요 정도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 정도를 이제 세 병을 하나, 둘, 세 개를 넣는 거죠. 세 병을 딱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설탕, 아까 이제 원당을 쓰든 설탕을 쓰든 꿀을 쓰든 그걸 2리터 정도, 설탕으로 따지면 2kg 정도를 또 넣습니다. 아까 12리터 접짠 거 넣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리터, 여기 2리터 설탕, 이제 2kg, 이제 꿀을 넣으면 2리터, 설탕을 하면 2kg를 여기 넣습니다. 딱 넣고, 그 다음에 발효 종자균, 유인균이나 아니면 유원 플러스균을,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 3병으로 나눠라 그랬죠. 그럼 유인균은, 유인균을 넣으면 여기에 한 3분의 1, 3분의 1을 여기 이걸 넣어버려요. 넣는다는 거는 30g 정도를 넣습니다. 여기도 30g, 여기도 30g. 그리고 한 통을 가지고 세 군데 나눠가지고 넣어버리면 되죠. 자, 저번에 말할 때는 1kg에 1g을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 합해봤자 15리터니까 요거 15g만 넣으면 되는데 왜 30g을 넣으라고 하느냐. 발효는요, 균을 넉넉하게 넣어줄수록 훨씬 안정적이고, 발효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집에서 온도를 잘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온도를 뭐 맞춰주고 그러면 이제 균들은 당연히 발효를 잘하죠. 근데 집에서는 온도를 맞출 수가 잘 없기 때문에 아예 균을 넉넉하게 넣어주십시오. 한 두 배 정도를 넣어주버리면 온도를 굳이 안 맞춰도 지가 알아서 발효가 다 됩니다. 이렇게 한 병, 두 병, 세 병을 여러분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비교적 좀 따뜻한 곳에다가 놔두면 돼요. 자, 놔둘 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 뚜껑에다가 바늘구멍을 하나 내야 돼요. 바늘구멍. 바늘구멍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벤치를 잡아요. 바늘에다가 벤치를 딱 잡아요. 딱 잡아가지고, 바늘을 불로 달굽니다. 달궈가지고, 여기다가 쑥 떠버리면 구멍이 어떻게 됩니까? 쏙 나죠? 그런 식으로 구멍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한 개씩 뚝뚝뚝 뚫어줍니다. 딱 뚫어주고, 요거를 딱 닫아놓는 거예요. 요거를. 자, 딱 닫아놓고, 꽉 닫아놓고, 그대로 가만히 놔둡니다. 절대 손댈 필요도 없고 흔들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설탕은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 거죠. 뭐 젓고 뚜껑 열고 어떤 것도 손을 댈 필요 없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두세 달 정도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아주 맛있는 술이 돼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좀 더 좋은 술을 먹고 싶어. 한 6개월 정도 가만히 놔두십시오.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가만히 놔두면 기가차게 맛있는 양파 발효 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손댈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정도 놔두면 넉넉 잡아 6개월 놔두면 양파 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세 달 정도만 해도 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놔두면 그 술이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양주, 5년 된 양주하고 10년 된 거하고 20년 된 거하고 30년 된 거하고 어느 게 더 비쌉니까? 그렇죠. 30년 된 게 제일 비싸고 맛도 좋죠. 그래서 술도 여러분들이 두세 달 놔둔 것보다는 6개월 놔둔 게 더 좋고 6개월보다는 1년,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 된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술이 돼 있어요. 네. 자, 이제 술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한 병은 여러분들이 술로 드십시오. 네, 술로. 그렇다 해서 술 드시래 가지고 뭐 이거 한 병을 막 친구 불러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먹으면 그건 술이 아니고 독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떠 가지고 반주로 한 잔 정도 식사하실 때 그렇게 드시면 그게 약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병 정도는 드시고 이제 두 병이 남았어요. 이 두 병은 이제 식초로 보내야 되죠. 자, 어떻게 하느냐. 식초를 할 때는 이 뚜껑을 덜 내야 됩니다. 요걸 딱 덜 내고 요는 천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이건 방수천입니다. 방수천이고 요 안에 보면 망사가 있죠. 망사. 요 이렇게 공기가 통하도록 망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동네 이제 오수순하는 현행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부탁을 해가지고 요거 한 장에 2,500원이에요. 예, 근데 저희들 이거 500원밖에 안 남습니다. 뭐
이제 한 장 주문하면서 택배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손해입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현행에 이제 저희들이 요거 주문을 부탁을 해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만드시면 돼요. 요렇게 방수천에, 요렇게, 요거 이런 망사 가지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털을 박아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자, 요렇게 요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술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난 식초 만들래. 이러면 이제 요 뚜껑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쪽에 갖다 놓고 요것만 가지고 딱 덮어 놓는 거예요. 딱 덮어 놓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초산 발효, 식초가 되려고 그러면 공기가 유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산 발효가 일어나죠. 유산균 발효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공기 유통이 시키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망사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딱 해놓고 망사를 하는 거는 이제 공기만 유통하면 되는데 여기에 초파리라든지 여러 가지 벌레가 들어갈까 봐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무줄로 딱 묶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매일 이걸 풀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여기에 나무 젓가락이나 이런 걸로 살 저어줘요. 예, 하루에 한번 밑에까지 확 철 필요 없이 위에 초마가 안 생기고 하루에 한번 살 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저어주고 또 뚜껑 딱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열고 또 한번 싹 저어줍니다. 또 뚜껑 닫아 놓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어주면 제일 좋고 귀찮으면 뭐 이틀에 한번 뭐 3일에 한번 해도 되는데 근데 매일 저어주면 식초가 훨씬 빨리 됩니다. 근데 뭐 귀찮아서 내가 한두 달 동안 안 저었다 그러면 여기에 초막이 생기죠. 초막이 두껍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초막이 내가 귀찮아서 한두 달 안 재웠다고 그러면 초막이 생겨 있으니까 그거는 걷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초막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 초막이 맛있는 양파 식초를 다 먹어버려. 지가 다 먹어버립니다. 맛있는 부분을. 그래서 초막을 걷어내고 다시 아까처럼 뚜껑 열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솔솔솔 식초가 됩니다. 이제 언제 되느냐. 보통 술이 기가 차게 자리는데 6개월. 그럼 식초가 기가 차게 자리는데 6개월. 그래 한 1년 정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제일 좋고, 막 나 빨리 먹고 싶어. 그럼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저어주십시오. 그러면, 한 두세 달 안에, 여러분들이 양파 발효 식초를 또 먹게 되죠. 그래서 이 발효 식초는 포기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 이렇게 식초가 여러분들이 다 됐잖아요. 되면, 그릇망 있죠. 다이소 가면 그릇망을 팝니다. 그 그릇망으로 요거를 잘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유리병에다가 담아 놓죠. 요렇게 담아 놓습니다. 딱 담아가지고 이제 보관할 때는 시원한 데다가 놔둬야 됩니다. 시원한 데 놔두면 여러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맛있는 발효 식초를 드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식초 뭐 발효 식초 양파 식초 이러면 이제 그 제가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텔레비에서 보니까 양파 식초라 그러면 이제 요런 병에다가 이제 양파 잘라가지고 이제 양파 잘라놓고 마트에서 파는 식초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한 보름 있으면 부글부글부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따라가지고 양파 발효 식초다. 이렇게 이제 드신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어떻게 양파 발효 식초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방법으로 발효가 돼야지 이제 초산 발효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알코올 발효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제 초기 스타트, 발효 스타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발효 스타트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산 발효하고 유산균 발효가 일어나면서 발효 식초가 되는 거고, 발효 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발효 식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진 식초를 부어가지고, 양파에 부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양파 우린 식초라고 그러지, 그게 양파 식초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요 아까 유인균하고 유원 플러스균 요거는 이제 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가 50년, 100년 전에는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럴 때는 아무 때나 이제 부뚜막에다가 아무 때나 놔둬도 사실은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 식초가 됐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 식초가 됐습니다. 그때는 환경이 오염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좋은 그런 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가 잘 되고 발효 식초가 된 거예요. 지금은 막 온데 농약 쓰죠. 그러고 뭐 매연, 뭐 황사 뭐 이래가지고 온 천지로 오염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균들, 건강한 균들이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돈 주고 좋은 균을 사가지고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발효가 되죠.
근데 뭐 환경은 엉망진창인데 균 없이 한다. 정말 그렇게 이제 환경은 엉망진창인데 균 없이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무슨 수로 발효는 균이 하는 거거든요.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생물은 물 좋고 공기 좋고 환경이 좋아야지 미생물도 건강하거든요.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데서는 미생물이 빌빌거려요. 그 빌빌거리는 미생물 가지고 건강한 발효를 한다. 그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한 발효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도 발효를 했다 그러면 그분이 거의 신기한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뭐 발효의 뭐 이렇게 뭐 신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좋은 건강하고 야무진 그런 균을 사용을 해서 이제 건강한 그런 발효 식초를 만드는 게 이제 제 일이죠. 자, 여러분들도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더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잘 하시는 이제 발효 강사 선생님들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근데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제 전화번호예요. 그러면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면 뭐 알고 싶어요. 발효 종자균 사고 싶어요. 유원 프로스균 사고 싶어요. 유인균 사고 싶어요. 양파 식초 만드는 방법 알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걸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요 종자균도 그분한테 사시면 돼요. 예, 거기에 사가지고 또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물어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